대자는 발기술, 권자는 손기술, 도자는 올바른 길, 즉 정신 수양을 의미하는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정통 무도로서 기본 동작, 틀, 맞서기, 호신술, 단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수호하고 전세계 무도인들의 진선과 단결, 평화로운 사회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는 태권도는 강한 타격력을 필수적 수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3,202개의 태권도 기본 기술 동작들은 타격력이 강해 적수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적수를 단내에 제압할 수 있습니다. 손 기술에는 지르기, 때리기, 뚫기, 꺾기, 막기 등 다양한 기술 동작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손 기술 동작들은 앞주먹, 등주먹, 옆주먹, 손칼, 손칼 등 팔굽, 손끝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손 기술에서 주먹 찌르기는 가장 위력하고 많이 쓰이는 공격 기술입니다. 그럼 주먹을 어떻게 쥐는가 봅시다. 우선 손을 자연스럽게 편 상태에서 네 손가락을 단단하게 말아 쥐면서 손바닥에 밀착시킵니다. 모든 손가락을 손바닥을 누르면서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구부려 인지와 중지 위에 놓고 누릅니다. 앞주먹의 타격 부위는 인지와 중지의 첫 번째 관절 부분이며 타격 부위가 목표에 정확히 밀착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먹이 90도 각을 이루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손목을 굽히지 말아야 합니다. 앞주먹은 인중, 옆턱, 늑골, 명치, 가슴, 복부 등을 타격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앞주먹 지르기는 정명에 따르는 활용 방법에 따라서 바로 지르기, 돌려 지르기, 올려 지르기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럼 모든 주먹 지르기의 기초로 되는 나란히 서 지르기와 걷는 서 지르기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두 발은 자기 어깨 너비만큼 벌려 디딥니다. 그리고 두 주먹 사이 거리는 5cm 정도, 주먹과 복부 사이는 7cm 정도 보장해야 합니다. 나란히 서 지르기는 두 주먹을 자연스럽게 자기 복부 앞에 가져갔다가 구령에 따라 왼 주먹을 수평 앞으로 내밀어 거리를 조절합니다. 다음, 구령에 따라 발 뒤축을 약간 들어올렸다가 내리면서 왼 주먹을 끌어당김과 동시에 오른 주먹을 힘있게 찔러야 합니다. 이때 반대 주먹은 손등이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허리에 가져가야 합니다. 동작 수행 시 숨을 짧고 빨리 내쉬다가 공격 부위가 목표에 닿기 전 순간 딱 멈춰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먹이 목표에 닿는 순간
꽉 틀어주면서 180도 돌려야 합니다. 주먹이 목표에 닿는 순간 온몸을 바로 세워야 하며 어느 쪽 어깨든지 앞 또는 뒤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은 목표를 봐야 합니다. 이 모든 동작은 시선과 호흡, 손과 발의 모든 움직임이 동시에 시작되고 동시에 끝내는 원칙을 지켜야 타격의 위력을 원만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럼 걷는서 바로지르기 동작을 봅시다. 걷는서기는 한쪽 발을 앞으로 혹은 뒤로 옮겨놓아 말 그대로 걷는 자세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두 발등 중심 사이 간격은 자기 어깨 높이 정도, 앞뒷발 두 엄지 발가락 앞끝 사이는 자기 어깨 높이의 한 대 반 정도 돼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간 다리의 무릎은 앞발 뒤축과 수직선상에 놓여야 하며 뒷다리는 완전히 편 상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두 발은 서로 끌어당기는 기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몸무게 중심은 두 다리 사이 중심에 놓여야 하며 앞발 끝은 정면으로, 뒷발 끝은 밖으로 25도 정도 벌려야 합니다. 훈련을 진행하면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힘의 원리인 속도, 반동력, 호흡 조절을 잘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타격의 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반복 숙련을 통해 동작을 정확히 익혀야 하며 그에 맞게 육체 및 기술적 단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앞주먹은 보시는 것처럼 적수를 담배에 쓰러뜨릴 수 있는 강한 타격력을 발휘합니다. 이처럼 타격의 위력을 높이자면 동작의 정확성과 함께 주먹 지르기에 동원되는 팔, 허리, 어깨 등의 힘살 단련을 강화해야 합니다. 누구나 태권도를 배워 튼튼하고 건장한 몸으로 강성국가 건설에 힘차게 이바지해 나아갑시다.